아,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저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영어 공부 방법론을 말했지만 10년 넘게 파고들었거든. 아, 이렇게 해야지. 뭐 크레이지 잉글리시 소리 질려서 영어를 해야지 잘한다. 영어 발음 아, 복식호흡을 해야 잘한다. 뭐다 해봤어요. 그다음에 뭐 영어 회화 뭐그 뭐야 영어 쉬운 뭐 민망처럼 거를 엄청 뭐야 또박또박 뭐 이렇게 끊기지 않고 해야 잘 한다. 뭐 리딩을 많이 해야 인풋 중심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우린 성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형들을 먼저 공부해야 화면은 쉬운 것들을 많이 한다. 영화 한 편을 외워 보면은 잘 된다. 미드를 봐, 프렌즈를 봐야 된다. 노팅힐을 외워야 된다. 뭐안 해본 게 없어요. 그다음에 아 인풋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자막 없이 영화 100편을 봐야 된다. 이런 거다 해봤어, 다. 다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끊기가 인정해. 끊기가 없었던 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도 원서를 많이 봤는데 인풋은 먼저 해야 된다. 뭐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그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진짜 잘하고 싶은 게 뭐죠? 예, 라이팅도 잘하고 싶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뭐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인을 만났을 때 길을 물어봤을 때 갑자기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솔직히 얘기해서 스피킹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모든 그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의 희망은 외국인하고 무난하게 대화를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리스닝도 되긴 돼야 돼요. 이제 스피킹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 기본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들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많은 시간을 뭐라 그럴까 어떤 인풋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리스닝 사실 리스닝보다는 리딩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영작에 많이 굳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영작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글리대. 이게 무슨 얘기냐? 언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고 듣는 게 원래 메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 라이팅을 하고 쓰는 그러니까 라이팅을 하고 리딩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배우잖아요. 사실은 듣고 말하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사실 네 가지 영역을 다 잘해야 골고루 해야 된다. 맞는 소리긴 한데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리스닝 중심으로 그러는데 리스닝을 추구장창 한다고 그래서 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또 인풋을 중시 리딩을 중시하는 이제 분들의 속성은 모르는 소리를 들어봤자 백날 들어봤자 뭐가 들리겠냐? 그것도 맞아요. 우리 성인인데 아무것도 안 들려. 그거 맞아요. 팝송 들린다고 안 들리는 거야. 인풋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핵심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머티리얼, 어떤 텍스트북을 중심으로 말하기를 일단 시작해야 돼. 그리고 이해 가능할 법한 어떤 그 이해 가능할 법한 이해 가능 이게 진짜로 법칙이 있어요. 이해 가능한 문장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튜브 보면은 영어 가르쳐 준 애도 있고 CBS도 이렇게 여기도 아 이것도 많이 듣거든요. 오프라 윈프리가 말 엄청 또박또박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스티븐 킹은 이제 그냥 일반 미국인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듣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도움이 나중은 되겠지. 근데 한계가 있어. 이런 거 도움이 많이 듣는데 거의 못 듣잖아. 솔직히 많이 못 듣잖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정말 추천해요. 캠블리가 간단해요. 그냥 집 안에서 내 방에서 화상 채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든다. Section of the grocery store that you'll see, especially in a Canadian grocery store, is the produce section. So the produce section is the section where you'll find fruits, the kinds of things that grow on trees, 이런 like 분들이 말을 되게 또박또박 해주고 처음부터 grocery store. Canadian here, if this is your first time here, don't forget to click the subscribe button below and give me a많이 thumbs up알아듣겠죠? at some point during this video. 좀 많이 알아듣죠? 이 사람 말은 되게 자막도 있잖아. Give me a thumbs up. 아, 이렇게 쓰는 거야. Give me a thumbs up. Please give me a thumbs up. 할 수가 있구나. 이제 이게 얘기예요. 이 사람 되게 또박또박하고 우리가 알 만한 되게 쉬운 영어를 플러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사실 이런 문장들을 많이 들어야지 오히려 우리가 아는 표현이 내재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좋아요. 스티븐 킹 좋아요. 근데 내가 거의 다 듣는데 10분 동안 듣는데 거의 다 모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화형을 당근 캐럿 잉글리쉬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요거를 하고 있는데 그 뭐야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나는 이 텍스트가 좋더라고. 이게 내가 작년에도 했다가 올해 또 다시 시작했어요. 이걸 딱 보면은 이제 useful expression 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미팅을 어떻게 주관하고 그 다음에 let me make it on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go over something the agenda in this today's meeting 이렇게 이 문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oh, do you have a time preference 그러니까 몇시 뭐 선호도가 있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또 이 뒤에 또 와요. 이제 이 앞에 위 표현들하고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골라봐라. 매치를 해봐라. Are you coming to Monday's meeting? We are thinking about 이렇게 thinking about we are thinking of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또 해요. 뭐야 아까 말했죠. 여기 있잖아요. Do you have a time preference? 뭐 시간 편한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So after lunch 점심 이후가 would be better. 아 after lunch가 늘 전치사구로 맨 뒤에 가는 게 아니고 I'm going to do my homework after lunch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를 쓸 수가 있구나. After lunch would be better.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내가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사실 영어가 엄청나게 늘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전화영어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텍스트북으로 여러 명의 튜터들하고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야. 우리 어차피 아까 그 제가 잉글리시 여기서 don't forget to 뭐야 이 사람 그랬거든요. 나 subscribe 하라고 그 잊지 말라고 give me your don't forget to give me a thumbs up 했거든요. don't forget to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don't forget to 되게 쉬운 표현이에요. 되게 쉬운 표현인데 우리는 잘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다른 뭐 현장에서 많이 반복된다는 거죠. 저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동일한 돈 아까운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을 되게 절약해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time saving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북을 여러 가지 잉글리시 티처들하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봐서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내가 아예 외워질 정도로. 제 친구 중에 이제 카추사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영어를 곧잘 하죠. 영어 교육학과 나왔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영어 스피킹 갑자기 는 게 카추사 갔다고 무조건 잘 하진 않거든요. 잘하긴 하죠. 우리보다 잘하는데 는 비결이 뭐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한국 병들이 있잖아요. 자기 선배가 자기가 뭐 이렇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뭐 수리가 카 리페어가 오면은 그걸 맞고 그 또 안내를 해주는 게 있대. 근데 이제 늘 업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면은 안내하는 멘트가 똑같은 거야. 저기 창고 뒤로 여기 길 돌아가 창고 뒤에 가면 어디 안내 센터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인을 하고 뭐 뭘 제출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하면은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 매뉴얼 표현이 있대요. 자기 집 고참이 매뉴얼 표현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이등병이 으로 입대하자마자 다 외웠대. 그러니까 애들이 네이티브 외기들 오면은 그거를 너무나 빠르게 하니까 애들이 네이티브인지 안 돼. 근데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버벅거리긴 한데 그때 엄청 외워놨던 표현들을 쓰는 거야. 우리가 엄청나게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나왔죠. Do you have a time preference? Do you have a place preference? Do you have a 이거 그대로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너는 뭘 계획하고 있니? We are planning on, 뭐, are you planning on, 뭐, 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on't forget you 할 수 있죠? 이 표현들을 늘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입에 붙여놓으니까. 이거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도 찍어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Don't forget. 뭔지 알겠죠? Don't forget. 오케이. 감사합니다.